덕포진으로 가는 길에 들른 대명항. 폭우보다는 대명항 업환장 때문에 오는 사람들이 많은 곳이다. 싱싱하고 통통한 꽃게가 가득한데 꽃게는 덕포진을 갔다 돌아오는 길에 사는 걸로 하고 업환장을 나오면 김포함상공원으로 길이 이어진다. 62년간 우리의 바다를 지켰던 군함이 이제 사람들에게 즐거움을 준다. 공원 옆으로 평안우리길 입구가 보이는데 바로 덕포진으로 가는 길이다. 차를 타고 덕포진 전시관 쪽으로 갈 수도 있지만 20분 정도의 가벼운 산책길이기에 걸어가 보기로 한다. 덕포진은 서해에서 강화만을 거쳐 서울로 진입하는 어구인 손돌항의 천연 요새를 이용한 군사 요충지다. 덕포진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우선 덕포진 전시관으로 향한다. 가을에 덕포진 사적지는 밝게 닿는 곳마다 예쁘다. 전시관 입구에서 바닷가 언덕일 뿐이었을 장소가 발굴을 통해 과거가 밝혀지면서 사적지가 되어가는 흥미로운 이야기를 볼 수 있다. 전시관에 들어가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화포다. 덕포진 사적지가 바다를 향해 포대가 늘어선 모습을 하고 있는 곳이다 보니 아무래도 가장 관심이 가는 부분일 수밖에 없다. 덕포진에서는 청동제 화포 6문이 출토되었다. 생각보다 크지 않았는데 무게가 448근, 268kg으로 어마어마했다. 그 외에도 파수청지에서 발견된 상평통보, 고종이 김상훈 장군을 덕포진 수군청 절제사로 임명한 사령장을 볼 수 있다. 덕포진 모형도 있어서 덕포진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는지 한눈에 쉽게 알 수 있다. 그를 찢는 포탄 소리와 쓰러진 병사들, 화약 냄새가 진동하는 덕포진. 덕포진은 역사 속 전투가 벌어진 곳이다. 1866년에는 프랑스 함대가 쳐들어온 병인 양요, 1871년에는 미국 함대에 의한 신미 양요가 있었다. 당시의 사진들도 전시되어 있어 생생한 150년 전 전투를 상상할 수 있다. 기초 공부를 마쳤으니 이제 덕포진으로 향하는데 철새들도 어디론가 향한다. 덕포진 포대는 총 15포대가 발견되었는데 약물터에 자리한 곳을 갑포대, 원돌터를 나포대, 굽두리를 다포대로 부른다. 갑포대에는 7개 포대가 강화 남장포대를 향하고 있다. 이토록 평화롭고 철새들 울음소리밖에 나지 않는 곳이 치열한 전투 현장이었다는 것은 떠올리기가 쉽지 않다. 각각의 포대는 가까이 자리하고 있어서 금방 나포대에 도착하는데 총 5개의 포대가 강화 초지진과 덕진진의 남장포대를 향하고 있다. 나포대에서 몇 걸음이나 걸었을까 다포대를 만나게 되는데 다포대는 총 3개의 포대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나 포대와 달리 지붕이 기와로 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3개의 포대를 지나면 파수청터에 도착한다. 파수청은 불씨를 보관하던 장소이자 포병을 지휘하던 장대로 추정되고 있다. 7개의 포탄과 상평통보 2개가 출토되었고 건물 안에서 주축돌과 화덕이 발견되었다. 파수청터 뒤쪽으로 바다를 향하고 있는 묘가 손돌묘다. 몽골의 침입으로 고려 고종이 강화도로 피난할 때 백기를 잡아주던 뱃사공이 손돌이다. 물살이 빠른 난파 위험 지역으로 조선 초에만 좋은 선이 100척 이상 침몰한 곳이다. 당연히 배는 엄청나게 요동쳤고 손돌이 왕을 시해하려고 한다는 오해를 받고 죽임을 당한다. 왕은 건너편에 도착한 후 자신의 실수를 깨닫고 후하게 제사를 지내준다. 덕포진에서 마지막으로 둘러볼 곳은 돈대터다. 손돌묘 앞에 자리하고 있는데 적의 침입을 경계하고 방어하기 위해 보루를 만들고 화포를 비치했던 곳이다. 계절이 바뀌면 다시 이곳을 찾아 눈 덮인 덕포진을 보고 싶다고 생각하면서 덕포진 탐방을 마무리한다.